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우팅이죠. 우팅이 뜨고 나서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우팅의 경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커세어에서 새로운 키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자석축 기반 아날로그 키보드인 K70 Max MGX입니다. 사실 풀베어링 것만 제외하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좋아진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기본 구성품을 보시면 본품, 그리고 팜레스트, 키캡 리무버, 여분의 키캡 하나, 스페이스바, 그리고 번들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항상 오는 그 케이블입니다. 커세어는 항상 상판을 알루미늄을 깎아서 제작을 합니다. 알루미늄이 상판이고 하판이 플라스틱인데 이 친구도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늬가 보시면 알루미늄 여기 가공 자체를 일자 무늬가 생기게 우측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있었는데, 지금 K70 MGX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무늬가 없이 깔끔하게 샌딩 처리가 돼 있고요. 상단에 별도의 버튼이 있는 여기 구간에는 약간 무늬 같은 처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무게감이 더 있는 그런 키보드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스위치입니다. 기존에는 OPX 광축 버전하고 기계식 라인업으로 두 개를 나눠서 판매를 했었죠. 동일한 쉘에. 근데 이 친구는 커세어에서 최초로 이제 출시를 한 MGX라는 마그네틱 축입니다. 근데 뭐 사실 MGX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타사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냐면,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냥 안에 달린 자석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부에는 좀 큰 스프링이 달려있고요. 여기 이름 적혀있는 거는 게이트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옴니포인트 스위치를 보시면 7 시리즈라고 새겨져 있죠. 안에 스프링 큰 거 들어있고 자석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세어 범선 있죠. 안에 커다란 스프링 들어가고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 있는 자석이 나오는 구조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부분 보시면 G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커세어 거고요. 이게 우팅이고요. 이게 스틸 시리즈죠. 이 G로고 폰트 쓰는 게 어디냐 면 게이트론입니다. 게이트론에서 나온 게 이제 KS20이라는 스위치인데, 마그네틱 스위치. 그게 이번 홀 효과 레커 스위치 만들면서 나온 스위치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만든 그냥 동일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만 OEM으로 커스텀이 좀 들어갔겠죠.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썼을 때 차이 있는 점이라면 여기 안쪽에 기둥 부분의 유격을 잡기 위해서 강화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커세어 거고요. 루틴 같은 경우도 그 유격을 잡기 위해서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죠? 여긴 좀 더 살짝 튀어나왔는데,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아주 살짝인데, 사실 제일 크게 유격을 잡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거는 커세어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 차이 빼고는 사실 스위치를 썼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스위치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스위치이기 때문에 마그네틱의 강도가 스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계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O3C라고 요거 우팅보다 성능이 좋은, 사실 오수 전용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중국에서 나온 키보드거든요. 이 친구를 꾹 누르면은 최대치가 나오죠. 얘는 127이 최대치로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친구니까 자성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팅 보시면 1000 살짝 넘게 나오고,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10, 커세어가 1110 정도 나옵니다. 커세어 거 같은 경우는 살짝 높은 수준의 자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껴도 사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마크 1대에 비해서야 사실 그래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커세어 같은 경우는 키감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안에 뭐 흡음 처리도 안 돼 있고 스테빌 자체도 딱히 뭐 윤활 처리를 해주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감이 기존에 비해서 진짜 월등하게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커세어에서 절대 넣어주지 않던 흡음재를 두 개나 넣었습니다. 기보광 사이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부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커세어의 종특이었던 통울림 자체는 거의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지만 기성품에서 이 정도면 굳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커세어 키보드를 사용하면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은축을 쓰거나 OPX 축을 썼을 때 키보드 주변을 이렇게 둥둥둥둥 했을 때 스페이스바가 눌리는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K70이랑 K100 다 테스트해 보니까 모든 키보드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은 편, 한 30% 40%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안 나는 애들 안 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안 나는데 사용한 유저분들 중에서 오입력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석축이라서 0.4mm까지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0.4mm까지 최소치로 입력을 놔뒀을 때도 주변을 아무리 치거나 여기를 치거나 해도 스위치 입력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오입력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적축이나 광축 계열들처럼 동일하게 45g의 키압을 가지고 있는데 스프링 사이즈가 좀 더 커서 그런지 키압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그냥 체감 자체가. 구성품에서 아까 팜레스트 보여드렸는데 팜레스트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팜레스트는 동일하게 자석식 팜레스트인데 이게 쿠션감이 원래는 없는 제품이었었거든요. 아예 플라스틱 이런 제품이었었는데 이제 쿠션감이 있는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가 너무 많이 통통해가지고 이쪽 부분 키를 누를 때 조금 제가 이렇게 컨트롤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팜레스가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높아가지고 그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이쪽 팜레스가 딱 얇게 들어가서 나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난 팜레스는 딱딱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핵심이죠. 성능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제품을 처음 받으시면 폴링레이트가 1000Hz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커세어 제품이나 뭐 타사 제품들도 다 동일하고요. 폴링레이트 8000까지 지원을 하는데 8000Hz 사용을 하시려면 IQ에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뭐 경고 문구가 뜨는데 사실 키보드는 마우스 마냥 폴링레이트를 막 높이더라도 컴퓨터에 부하를 막 엄청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00Hz를 높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인 클릭 응답 속도를 먼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실망이었습니다. 왜 실망이었냐? 측정치가 0티어급이 아니고 1티어급으로 측정이 됐어요. 평균 3.34ms의 표준 편차가 0.3ms로 계측이 됐고요. 쿨링 레이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Hz로 계측이 되는데 이 친구 스캔 레이트 자체가 좀 낮습니다. 제가 계측을 했을 때 스캔이랑 쿨링 레이트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주기를 계측을 했을 때 740Hz 정도로 계측이 됐는데 기존에 테스트를 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2000Hz를 다 넘어가고요. K70 프로 미니 같이 최근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4000Hz 초과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다른 커세어 제품들에 비해서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광축이나 기계객 제품들 챔피언 시리즈 홍보하면서 엑손 탑재로 8000Hz 폴링 레이트에 4000Hz 스캔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000Hz 폴링 레이트 관에서는 적혀 있는데 스캔 레이트가 몇인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영상 만들기 전에 자료를 찾을 때 처음 홍보 자료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스캔 레이트 4000Hz라고 들어가 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 문구가 없어요. 근데 가장 초기에 출시되자마자 나왔던 해외 리뷰들 같은 경우는 그 4000Hz의 스캔 레이트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리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홍보 문구에는 들어가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마케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측을 한 방식 자체가 최종적으로 폴링 레이트랑 스캔 레이트가 맞는 주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최대 최소로 구하는 주기다 보니까 폴링 레이트가 동일하게 8000Hz여도 스캔 레이트가 낮다면 이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캔 레이트가 조금 낮은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커세어 같은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는 키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거고요. 아날로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를 제외를 하고는 가장 높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평균 수치도 결국에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치가 우팅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제품인 두 제품 에이펙스 프로 텐키리스랑 우팅 60H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에이펙스 프로는 사실상 경쟁 제품은 아닌 수준이고 우팅에 비해서는 한 1ms 수준 살짝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폴링 레이트도 8000을 지원을 하고 커세어의 기존 제품들의 성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우팅보다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온 거는 좀 아쉽다. 그러면
해요. 폴링 레이트 8000Hz가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측정을 했죠. 폴링 레이트 1000일 때랑 8000일 때랑 둘 다 모두 계측을 했는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최대와 최소의 격차가 1000Hz에 비해서 8000Hz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좁은 거를 이 스캔 플러스 폴링 수치로 볼 수가 있는데 1000Hz 같은 경우는 510Hz 수준으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 740이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계측이 되는 거죠. 1000Hz로 사용을 하신다면. 근데 이 스캔 레이트가 낮을 때 실제 폴링이 높아져도 성능 격차가 얼마 안 나는 게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내부 스캔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폴링 레이트를 올리더라도 성능 개선이 엄청나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이저 헌츠맨 V2 TKL 같은 경우도 8000Hz 폴링을 지원을 하지만 스캔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준 편차 값 자체가 1000Hz급 키보드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핵심 성능 자체는 살짝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다른 성능 부분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중심력은 전체기가 다 입력이 돼서 전혀 문제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리듬 게임 할 때 중요한 동시치기 테스트 부분에서도 S급 전혀 밀리지 않는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가 지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입력 지점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우팅에서 지원하는 떼는 지점을 가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은 입력 지점이랑 떼는 지점 둘 다 설정이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0.4에서 3.6mm 사이에서 원하시는 대로 0.1mm 단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떼는 지점도 그것보다 1mm 위쪽 부분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떼는 지점 설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채터링 방지를 위해서는 쓸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저희가 원하는 기능은 아니죠. 그리고 입력 지점 이 설정 범위 자체도 우팅 같은 경우는 0.1mm부터 4.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0.4부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입력 지점 자체가 조금 높긴 한 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도 0.2mm부터 3.8mm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0.2mm 더 최소치랑 최대치를 조절을 할 수 있죠. 아마 이 친구가 뭐 초기 제품이라서 펌웨어가 아직 불안정하거나 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 뭐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는 사실상 0.4로 설정을 하면은 우팅 0.2 정도 설정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칼 같은 0.4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팅은 좀 널널한 0.1? 뭐 사실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실사용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0.4라고 해서 그렇게 깊게 눌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래피드 트리거 지금은 없는데 도대체 언제 만들어주는 거냐 하면 공식적으로 3분기 말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뭐 좀 더 빨리 개발되면 더 빨리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요 친구 그러면 썼을 때 장점? 요 친구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커세어 지금 챔피언 시리즈 이후에 나온 제품들 공통적인 건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락킹 버튼. 요 락 버튼이 이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락 걸렸다는 표기도 되고 보통은 이제 뭐 FN 윈도우 락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되거든요. 이 친구가 Alt-F, Alt-F4 그리고 윈도우 락 또 하나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까지 해가지고 사실 인게임에서 실수할 만한 키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다 잠글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바꾸는 것도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고 사실 이 위에 있는 게 커세어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가? IQ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IQ가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개선이 많이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불편한 부분 중에 전 가장 큰 부분이 키명령 조명 효과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하고 하드웨어 방식으로 온보드로 사용할 때 두 개를 나눠놨어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시냅스가 켜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닐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시냅스 켜졌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시냅스 켜졌을 때만 쓸 수 있음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해두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사용성 부분에서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처음 보는 유저라면 하드웨어 키명령 뭐 이렇게 따로 있는데 뭐지? 뭐 왜 나눠놨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빨리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을 끄더라도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거 그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살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가격 부분을 봐야겠죠. 이 친구가 가격이 국내 출시가가 299,000원으로 달러 기준에서 230달러 정도로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국내가가 싸게 출시가 됐습니다. 거기다 국내는 출시 할인으로 여기 가격에서 6만원 더 싸게 팔아서 239,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정 몰들은 할인까지 더 땡기면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 구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29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싼 게 아닙니다. 기존 기계식이나 OPX True K70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걔들이 23만 원 정도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하죠. 하지만 우팅 60H 기준으로 봅시다. 이게 23만 4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배송비가 배대지 안 쓰고 직배가 되니까 최소 3만 원이 붙습니다. 부가세까지 같이 붙으면 대략 한 2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으로 따지면 국내 AS까지 되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비싼 제품도 아니고요. 트리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텐키리스 무선 모델이 더 비싼데 그거 말고 유선 모델이랑 비교를 해도 이 친구가 32만 9천 원입니다. 미니 배열 라인만 자석축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디어 여기 빼고 모든 스위치가 다 아날로그 자석 스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츠맨 아날로그 쪽은 사실 성능이 좀 낮긴 한데 경쟁으로 넣긴 좀 그렇지만 미니가 19만 9천 원, 풀배열이 36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배열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가 더 싸고 미니하고 비교를 하면은 더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펌웨어로 후속 구현을 해가지고 레이턴시가 좀 늘어지는, 그리고 무조건 시냅스가 켜져 있어야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친구긴 하죠. 이 친구도 후속 래피드 트리거 구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래피드 트리거가 나올 거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펌웨어 단에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후속 펌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커세어 본사에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먼저 사용 가능하면은 테스트할 수 있게 요청을 해둔 상태고.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풀베어를 먼저 출시했을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커세어도 이런 제품을 내줬으니까 이제 다음 타자로 나올 건 사실상 로지텍이랑 레이저, 그 친구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후속 펌웨어 나오면 별도로 리뷰해보는 걸로 하고, 곧 이제 스틸 시리즈 쪽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친구도 나오면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었고요. 만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